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리아야 학교 가니? 네. 잠깐만 일로 와봐. 네?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요즘에 용돈을 좀 안 챙겨주긴 한 거 같아가지고 자 여기 10,000원이다. 웬일이에요? 뭐 받기 싫으면 다시 돌려주고 엄마 장 봐야 되는데. 아니에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갔다 와. 차 조심하고 문 닫고 가. 룰루랄라 룰루랄라. 신문이요 신문이요. 신문이요 배달이요. 오이 아침 일찍부터 오늘도 신문 배달이냐고. 리아야 안녕. 학교 가는구나. 나도 이것만 배달하면 학교로 바로 갈 거야. 오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늑대야. 엄마가 용돈 안 주셔? 왜 배달 같은 걸 하는 거야? 아 사실 우리 집이 좀 가난하거든. 그렇구나. 힘내. 아이 그래 이따가 봐. 나도 학교나 가야겠다. 어유 저 친구 오늘도 저러고 있네. 아유 엄마 아빠가 아프시다고 하던데 힘들겠네. 후 귀찮은 늑대 내가 좀 더 잘해줘야지. 으아 힘들다. 으아 뭐야 왜. 야 늑대야 넌 옷이랑 가방에 한 10년을 입은 것 같은데. 우리 9살인데 어떻게 10년이나 입었지? 어이 구멍 봐라 구멍 깔깔깔. 태태가 너무 그러지 마. 요즘 저렇게 찢어진 게 트렌디한 유행이란 말이야. 거짓말 하지 마. 옷이 벌써 이렇게 찢어졌네. 창피하구만. 늑대야 괜찮아. 늑대가 정말 힘든가 보구나. 나라도 잘해줘야지. 늑대야 괜찮아. 괜찮아. 자 오늘의 수업은 바로 경제 수업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 경제에 대해서 할 건데 혹시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인 거 알고 있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멍청한 녀석들이 고 아직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는 멍청이 녀석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말이란다 전 세계 200여개 국가 중에 무려 10위 안에 드는 아주 개쩌는 국가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가가 왜 선진국일까? 정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이름하여 IT가 전 세계 강국 IT 강국 전 세계 1위 국가라는 거야. 그 다들 그 뉴스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유명 그 S사라든지 그런 거 들어봤지? 네네 들어봤어요. 네네 들어봤다. 그래 그래 반말은 하지 말고 태택이 앞에 엎드려 서 있고 지금. 들켰다. 그래 그렇다면 우리 S사 그럼 최근에 또 뉴스가 또 하나 나왔거든. 그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TV에 딱.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은 뉴스의 아나운서 일수건입니다. 자 속보입니다. 최근 S사 현 회장인 이취건희 씨가 오랜 회장 활동으로 많이 노쇠해지는 바람에 회장직을 물러나겠다라는 발언을 하였으며 다음 후계자인 쥐건희 아들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쥐건희 씨는 후계자인 아들의 신상은 아직 밝히지 않았으나 아들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 와 진짜 저 아들은 너무 부러워. 왜 부러운데? 당연한 거 아니야? 돈이 엄청 많잖아.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사는데 어? 왜 안 부럽겠냐? 난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배분해 쥐늑대. 야 그러지 말고 오늘 끝나고 떡볶이 렛츠 겟 잇! 렛츠 겟 잇!
야, 누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래? 계속 수업 진행한다. 이번에는 특산물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애들아, 나는 그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다음에 먹으러 갈게. 너희끼리 먹으러 가. 늑대가 돈이 많이 없어서 떡볶이를 먹기시는가 보다. 내가 잘 구슬려야겠구만. 늑대야, 괜찮아. 우리끼리 이 떡볶이만 먹자. 그래야 돼? 아니, 아니야, 난 괜찮아 진짜. 아니야, 따라와 빨리. 그래, 너 힘들잖아. 안 힘든데. 아니야, 따라와. 안 힘든데. 아니, 난 떡볶이 싫어. 가자. 아, 아줌마 안녕하세요. 왔니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아로하 아로하. 떡볶이 3인분 주세요 아줌마. 아, 그래 알겠다. 2인분이면 되는데. 늑대야, 괜찮아. 내가 낼 테니까 걱정 없이 후루룩 찹찹하렴. 맞아, 리아가 다 내기로 했어. 나도 돈 안 갖고 왔거든. 그래? 알았어. 이게 떡볶이라는 거지. 아, 나 먹어도 되는 거지? 먹어 늑대야. 알았어. 아니, 너 더럽게 먹는구나. 이게 떡볶이란 거구나. 너무 맛있다. 야, 너무 맛있어도 코로 먹으면 안 되지. 너무 매워서 그만. 맛있다, 잘 먹었다. 리아야, 계산해. 아, 아줌마 얼마예요? 9,200원. 아, 그냥 만원으로 해주세요. 아, 그래 고맙다. 800원에 서비스예요. 그래 고맙다. 다음에 또 와라. 가자. 안녕히 계세요. 잘 먹었어 리아야. 잘가. 학교 다녀왔습니다. 엄마. 아, 왜 이렇게 집에 오자마자 난리 법석이야. 왜 그러는데 리아야. 아, 엄마 오늘 아침에 엄마가 10,000원 줬잖아. 그치, 엄마가 용돈 줬지 아껴 쓰라고. 근데 내가 그거 아침부터 이제 그거 학교 가는 길에 그 친구가 신문지 배달을 하고 있지 뭐야. 친구가 신문지 배달을 하고 있으면 걔도 초등학생이란 말 아닌가? 어잉? 맞아. 그래가지고 내가 걔 밥도 못 먹고 다닌다길래 내가 엄마가 준 10,000원으로 떡볶이 사줬어. 아니, 밥을 못 먹고 다닌다고? 아유, 거참 큰일이네. 초등학생 때는 이것저것 잘 먹어야 되는데 말이야. 아니, 그러면 우리 리아가 되게 착한 일 한 거네. 맞아. 아유, 누구 아들인지 진짜 잘났다 우리 아들. 잘했어. 그렇게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아? 엉총. 그래, 우리 아들 너무너무 착하다. 응? 그러니까 더 착해지면 더 좋겠지 아들. 어? 그러니까 엄마 말은 엄마 심부름 좀 착한 아들답게 다녀오라고. 아이, 조심히 갔다 와 아들. 난 착한 아이니까 다녀올게요. 그래, 엄마는 아들 믿어. 심부름 렛츠기릿. 야, 엄마가 시킨 빵도 다 샀다. 이제 집에 가야죠. 허니? 왜 슈퍼 앞에 슈퍼카 롤스로이드가 있는 거지? 누가 탄 거지? 연예인인가? 아저씨. 에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경비원이시네. 누가 탄 거길래 이렇게. 비싼 차는 경비원이. 어? 저거는 진흙대?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경비원 똑바로 일하네? 죄송합니다. 아이, 누구길래 도대체? 왜? 리아! 진흙대! 너 진흙대 맞지? 아니야, 나 잘 보셨어요 사람. 넌 진흙대잖아. 아이, 정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너 정체가 뭐야? 친구들한테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 그래, 어떤 건데? 전에 사실 난 S사 후계자야.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내가 S사 후계자인 걸 알게 되자 선생님과 아이들이 나를 불편하게 대했어. 그리고 나를 돈줄이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서 아버지가 사정상 이쪽으로 전학을 오게 되었는데, 여기서도 부자인 걸 너네가 알게 되면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돈줄로만 생각할 것 같았어.
그럼 아침에 신문 돌리던 건 뭐야? 아, 그거는 너희들이 날 가난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보여주기 식으로 신문을 돌리던 거였는데. 어? 이렇게 들통날 줄이야. 그럼 떡볶이 얻어먹은 건 뭐야? 그건 그땐 진짜 돈이 없었어. 난 카드만 들고 다니거든. 그래? 그렇단 말이지? 아니야, 늑대야. 그런 거 어떻게 그렇게 내가 대하겠어? 우린 친구잖아. 우린 동둥이. 진짜야, 리아야? 늑대야, 리아야. 와락, 와락, 치킨. 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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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락. 와, 대박 사건, 대박 사건. 우리 학교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 게다가 내 옆에 있었다니. 이건 대박이구만. 와,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안녕, 태태가. 어? 야! 늑대야. 에? 너 샘송 후계자라며? 에? 그걸 어떻게 한 거야? 어? 학교에 소문이 쫙 퍼졌지 뭐야? 어? 아니, 말해준 사람이 리아밖에 없는데, 김리아. 6학년 형들이 너 돈줄로 쓰겠다고 지금 6층에서 달려오고 있다고. 넌 큰일 났지 뭐야. 어떡하지, 이거 도망가야겠는데. 형들 이쪽이요, 이쪽. 이게 돈 많다니까. 형들, 저 녀석이에요. 저 녀석이라고요! 던뜨나! 예, 친구들! 돈 좀 줘라! 돈 좀 받아볼라! 이거 돈이 그렇게 많다면! 돈 없어! 오늘 끝나! 오늘 끝나! 떡볶이 100인분 써야 될 것 같아! 돈 100인분 줘라! 3만! 그만해요! 역시! 우리 반 돈줄이로군!